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 스포츠 올림픽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어제 서울시가 느닷없는 뭐 발표를 하나 했는데 바로 이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이니까 우리 그 서울하고 평양 또 우리 한국 정부하고 북한 당국하고 뭔가 협의가 됐어야 됐는데 북한하고 뭐 요즘에는 뭐 일절 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협의 없이 그냥 단독으로 유치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올림픽인데 우리 서울시 이름으로만 해서 유치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좀 모양새가 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미 2032년 하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그 IOC가 그 호주의 브리즈번 아시죠 여러분? 그 바닷가 낀 휴양도시 아름다운 도시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그 가본 기억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기후도 좋고 그 해변가도 참 아름답고 근데 일단 그 호주 브리즈번을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개최 이제 2032년 하계올림픽 그 개최지로서 IOC가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고 협상을 하는 그 도시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주 브리즈번하고 IOC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로 조건이 맞고 그 다음에 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조만간 그 IOC 집행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총회에 그 유치 브리즈번으로 개최지로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안건이 올라가서 이제 총회에서 승인이 되면 2032년 이제 그 하계올림픽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서울시가 뭐 서울시인데 사실은 뭐 우리 한국 정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한국이 왜 북한과도 협의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유치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헛발질이다. 요즘에 뭐 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정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또 헛발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체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2032년 올림픽 유치 제안서 제출한 것은 헛발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제가 뭐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2018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 올림픽 개최할 때 우리 이제 2018년 서울 평양이래요. 그 평창 동계 올림픽 그 개최지로 선정될 때도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하면 먼저 이제 그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이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을 하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유치 의향서를 제출을 하지만 정식으로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그 도시들을 취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비 심사라고 할까요? 이제 평가를 합니다. IOC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후보 본선에 올라갈 후보지를 추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뭐 4개 정도, 많게는 4개 정도 그 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실사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IOC 총회에서 투표로 위원들 투표로 해서 개최지를 선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그렇게 선정이 됐었죠. 그러나 2018년도에
IOC로서는 자기들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 올림픽 개최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뭐 환경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올림픽 개최지 선정하는 조차를 좀 바꿔보자라는 그러한 이슈를 포함한 뭐 이른바 IOC 개혁이라고 하는 그 아젠다 2020을 만들어서 이제 그 IOC 총회를 통과해서 그것이 이제 세팅이 됩니다. 이제 정립이 되는데 그러한 그 아젠다 2020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올림픽 개최지 선정하는 절차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IOC 관련 자료인데요. 여기 보이면 이제 새로운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이제 딱 도식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이제 올림픽 개최지를 어떤 방식으로 때리냐면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 여러 개 후보 도시를 실사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제는 기본적으로 의향을 갖고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의향서는 이제 접수를 받겠죠. 그래서 그 접수 받는 도시들의 그런 의향서에 적힌 어떤 컨셉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고 우선 협상 도시를 개최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서 먼저 의논을 하는 거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호주의 브리즈번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의향을 가진 interested party죠. 의향서를 가지나 하고 이제 continuous dialogue 협의를 계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non audition specific. 그러니까 그 전처럼 뭔가 유치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non audition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future hos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따지면 뭐 미래 유치 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말 그대로 타겟 다이얼로그 위드 프리퍼드 호스트, 그러니까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그 협상자하고는 에디션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조건이라든가 그런 또 그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해지면 서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IOC 세션 그 총회에서 그 호스트 일렉션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 제안서 제출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그 우리 정부가 그 단독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것 그 이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2월 25일 날 브리즈번을 이제 그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한 거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로서는. 그래서 뭐 유감을 표시하고 IOC가 협의해서 뭐 유치 제안서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치 제안서란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브리즈번하고 우선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고요. 나중에 이래서 브리즈번하고 IOC하고 뭔가 잘 안 됐을 때 그때 뭐 해도 상관없고 늦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영향가 없는 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노태강 그 전 문화부 제2차관을 그 스위스 대사로까지 이제 임명하면서 IOC에 대해서 조금 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혀 약발이 안 먹힌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 그래서 또 그 브리즈번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또 많은 또 그 정부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그냥 이번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히려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게 더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국제 스포츠계가 더 우습게 보는 그런 그 꼴이 된 건데 무슨 얘기냐?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때는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있었던 그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뭐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추진한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치 제안서, 그러니까 유치 제안서가 아닌 유치 의향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향을 나타내는 이제 그 페이퍼를 페이퍼인데 그거 제출할 때는 남북한 공동 명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문서인데 거기에 북한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한국, 그러니까 서울시 단독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도 우스운 꼴이 된 거죠. 그러면 국제스포츠계나 IOC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너희는 공동으로 개최한다, 유치한다고 하면서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북한하고도 이렇게 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냐? 북한하고도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히려 모양새도 나빠져뿐만 아니라 국제스포츠계, IOC에게 주는 인상은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헛발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발질.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 뭐 이 제안서 제출 서울시가 어제 제가 보기엔 부랴부랴 뭐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의미도 없고 오히려 헛발질이고 또 오히려 또 국제스포츠계나 IOC에게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준 꼴이 된 거다라고 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아니 올림픽이 뭐길래 이렇게 저거 하는 건지 이 공동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금 추진하는 뭐 서울시나 북한 저기 우리 한국 정부나 그다음에 또 이걸 지지하는 또 뭐 일부 학계나 뭐 체육계가 있는데요. 그 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명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반도 평화 뭐 그걸 얘기 세계 평화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올림픽 개최한다고 해서 평화가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천번 만번이라도 하겠죠. 그러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죠. 그때도 뭐 남북한 단일팀 만들고 뭐 북한 뭐 오고 한다고 해서 뭐 당 무슨 뭐 남북간에 그때 뭐 당장 무슨 뭐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뭐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지금 남북한 관계가 더 악화됐죠. 그런 겁니다. 올림픽 개최한다고 해서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 인권 침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걱정하고 있고요. 북핵 문제 이거 세계적인 어떤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을 북한하고 공동 개최한다? 제가 보기에는 IOC가 IOC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북한하고 공동 개최하는 그거 예. 뭐 겉으로는 뭐 얘기는 하진 않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지지하지 않을 거다. 라는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올림픽 우리가 왜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서울 평양 올림픽을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한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 가치 명물에 맞는 것이고 정말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서는 실패고 또 예, 국제 스포츠계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예,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어제 서울시가 북한과 협의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IOC에 제출했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